안녕하세요. 작품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를 더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작가하고 또 관객하고의 역시 소통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. 네. 너무 많아요. 예. 르네상스 시대 작가 작품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근현대 미술 중에서도 또 좋아하는 게 있고 또 현대 미술 중에서도 또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있어서 뭐라고 딱히 뭐 몇 명 몇 작품을 꼽기가 아주 어렵네요. 예술은 그닥 그렇게 거창한 단어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배우가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보대사를 맡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것서부터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까지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그런 표현에서 느껴지는 분들이 작게 혹은 크게 느껴지는 그 무엇을 총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예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